동방신기에서 갈라져 나온 준수, 유천, 재중도. 작년 10월부터 JYJ란 그룹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동방신기 인기가 최고조에 달한 지난 2009년 기획사 SM과 맺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3년이란 계약 기간이 전성기의 전부라고 할 만큼 지나치게 길고 계약을 해지하면 멤버들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게 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연예계 산업과 아티스트들이 단지 동등한 관계 속에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모두가 원하는 그런 연예계가 되고 혹은 이 연예계의 발을 다시는 드러놓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먹고도 행복을 찾아 나가자라는 게 저희 셋의 그런 마음이었고 기획사와의 불평등한 관계 그 세세한 일화들을 최근 뮤직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해결해서 제각을 만들어 상상치도 못하면 딴소리에 가벼운 걸음 눈을 붙들어 갔어 그때 받은 내 마이너스 4천만 원이 내가 본 것이 잘못 본 거라 생각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 모든 것이 정비다 진짜 그만은 나 정비로 빠졌다 어디로 날아가 더 이상 동방신기란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세 명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팬 사인회는 행사장 밖에까지 수백 명이 몰려듭니다. 어제 오후에는 JYJ를 1시간 동안 볼 수 있는 행사에 참석하려고 일본 팬 1,000명이 한국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私가 개인적인 이수문의 팬인데 JYJ를 이만큼 追っかけてます. 그런데 가수 활동을 재개한 지난 몇 달간 이들은 국내 공중파 TV 음악 프로그램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유천과 재중은 드라마로, 준수는 뮤지컬로 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적합한 문제가 있는데 사극을 하게 됐냐고 여쭤보시는데 그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제 드라마를 했는데 일본말로 드라마를 했고요. 최고의 눈물이라는 뮤지컬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JYJ가 공중파 방송의 모습을 드러낸 건 드라마를 제외하고 겨우 4번. 이것도 대부분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저희가 활동 못하는 게 이상한 점이거든요. 한국 가수로서 자국의 나라에서 무대에 서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그게 가수로서 가장 안타까운 점인 것 같아요. 음반도 잘 팔리고 인기도 여전한데 정작 음악 프로그램에선 왜 불러주지 않는 걸까? 왜 잘잘못인지 따지기보다 시즌적인 여친...